이전 에피소드에서 it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죠? 이겁니다. it라고 하는 메서드. into it라고 하는 것은 it인데 move 하는 거예요. 데이터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어쨌거나 요 it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것은 iterate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브젝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iterate trait를 implementation 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현재 struct as count u32가 있습니다. implement에서 new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죠. 그죠? 근데 얘가 그냥 이 상태에서 implement를 하나 더 하면 돼요. 뭘더 하면 되냐니까 trait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implement iterator for count. 얘를 implement 하려면 next만 implement 하면 돼요. next는 어떻게 했었나요? mutable self였죠? 그리고 옵션으로서 self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왜 뮤트블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뮤트블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뭘 봤었나요? 이런 것들에서 요거 벡터 자체는 얘가 이트레이트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왜냐니까 얘들은 뮤트블이 아니에요. 첫째 일단 뮤트블이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넥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그 넥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얘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next를 호출하면 또 출력을 하고 또 호출하면 또 출력을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자기가 어디 지점에 와 있는지를 기록을 할 만한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자기가 전달받은 아규먼트의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바꿔나가요. 쭉쭉쭉쭉 순서를. 그 next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얘는 immutable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트레이트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이게 뮤트블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부터 뮤트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규먼트를 전달받을 때 뮤트블로 전달받는 거예요. 그죠? 뮤트블 셀프로 받고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것은 아이템. 이 타입이 뭐예요? 지금은 u32를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에 u32를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next 하면은 카운트 플러스 1. 그죠? 셀프의 카운트가 6보다 작으면은 sum self 카운트를 리턴하고 아니면은 난 6보다 작지가 않다. 6이 되는 경우에는 난을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의 카운트입니다. 셀프의 카운트, 이 카운트가 뭐죠? 카운트가 바로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어떤 타입이냐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요 타입이에요. 요 타입. u32. 그리고 바로 위에 적혀있죠? type item에서 u32도 적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쓰기 위해서 이 type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type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릅니다. 근데 지금만 여기 있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item이라고 하는 것과 이 typ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감을 좀 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calling next directory에서 count new, count 됐죠? count의 next를 호출할 때마다 땅땅땅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calling next directory 해서 count이고 count new인데 왜 next가 없냐 하니까 리턴하는 값이 레퍼런스 없이 그냥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type item이 레퍼런스 타입이 아닙니다. 그냥 u32예요. 그러니까 u32가 리턴되는 거죠. 만약 이게 레퍼런스 타입이라 그러면은 여기 리턴되는 것도 레퍼런스 타입으로 리턴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다른 이트레이트 트레이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트레이트 우리가 만든 요 구조 스트럭트가 요 스트럭트 카운트라고 하는 스트럭트죠. 얘가 지금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리멘트 했죠. 따라서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규정해둔 다른 메소드들도 디폴트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쓸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count new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거 불러서 쓰고 map이라는 거 불러서 쓰고 필터라는 거 불러서 쓰고 sum이라는 걸 불러서 써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여기 iterate 오브젝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와 여기에 iterate 오브젝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묶어서 하나의 투표를 만들어내는 게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0,
처음에 0이 나오겠죠? 다음에 1이 나오고 다음에 2가 나오고 다음에 3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카운트 하는데 new 스킵 1이에요. 스킵 1을 했다는 것은 한 단계 건너뛰었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좀 볼까요? 자, 복사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대해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펑션.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이 u into eternal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u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into eternal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감이 안 오더라도 여기 있는 예제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예제들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뭐 어쨌거나 보고 다음에 skip이라는 것도 보시면은 펑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skip. 첫 번째는 self고 두 번째는 u size에서 self skip self라고 하는 이런 걸 리턴해요. 그죠? 그리고 self에서 이 self라고 하는 것은 sized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타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예제를 간단히 한번 보시고 대략 간만 좀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 스킵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 내부 구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맵에 대해서도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고 필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만 보더라도 감은 오실 수 있어요. 감이 올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트레이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이 매뉴얼이 레퍼런스죠. 이 레퍼런스 보시면은 여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컷으로 보이 오른쪽에 있는 컷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트레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트레이트만 가지고 하나의 과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트레이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트레이트에 있는 요 집 나와 있잖아요. 좀 전에 봤던 그 집입니다. self-add u 돼 있고 u as a into iterator 이런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into iterator가 무엇인지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긴 합니다만은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음에 별도로 하나의 시리즈로 아마 중급 4년차 아니죠 중급 3년차입니다. 중급 3년차에서 요 이트레이트에 대해서 쭉 한번 대략 한 40~50개 정도 에피소드로 정리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과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트레이터 부분이 나왔으니까 미리 우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트레이터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트레이터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들은 중급 3년차에서 한번 깊이 있게 수십 가지가 있죠. 한 대략 한 50, 60가지 정도의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댑터들이 있어요. 이트레이트 어댑터도 있고 그 다음에 컨슈머 어댑터도 있고 여러가지 어댑터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